여기 빅토리아도 역시 뭐 세계적인 그 명문 무용대학, 북경 무도학원, 장찌니도 여기. 네. 어허. 진짜. 중국에서도 연예인들 많이 저희 학교에서 어허. 많이 나왔어. 여기 이제 현재 뭐 서울예대 같은 이런 우리로 말하면 그치. 뭐 이런 느낌인데 입학 심사에 그 부모님의 경제력이 포함될 정도로. 야. 그런 거 조금 봐요. 그래요? 어떤 일 하세요, 부모님이 그러면? 엄마는 지금 몸 안 좋으셔서 쉬고 계시고요. 아버지는 그 열차 원래 운전사였고요. 이제는 좀 사무실에서 좀 근무하시고 근무 많이 계시고요. 원래 청도 출신이잖아요. 네. 아 칭따오? 칭따오 출신. 나 얼마 전에 갔었어 칭따오. 진짜요? 친어 맥주 드셨어요? 그 칭따오 맥주도 먹고 거기서 마사지도 받았고. 마사지를 받았 중이에요. 근데 거기 마사지가 특이한 게요. 이렇게 마사지 해주다가 머리카락으로 있잖아. 쏙 해주는데 어디를요? 아니 손을 이렇게 해주잖아. 네. 그럼 내 손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안 통하게. 그다음에 여기다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대서 쏙 해주면은 전기 오는 것처럼 그런 기술이 있구만. 우리 옛날에 이거 전기 오는 거 이거 깜짝 놀랐어. 그냥 머리 길어가지고 그냥 당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왜 머리가 당한데 얘는? 북경 무도학원에서 어떤 춤을 전공했어요, 그러면? 전통무용 했어요. 중국 전통무용. 네. 무용하는 사람들은 좀 약 개개인마다 몸 푸는 게 따로 있지 않나요? 비슷해요. 몸 푸는 건 진짜 그냥 근데... 그 친구 끝내주더라고, 스테파니. 최근에 스테파니가 와서 한번 보셨기 때문에 네. 우리 또 빅토리아 질 수 없죠. 빅토리아 질 수 없죠. 네, 지금 없습니다. 스테파니가 제대로 한번 꺾었거든요. 어디를 꺾었어요? 이거 뒤로 하는 거. 뒤로 하는 거 꺾었지? 꺾었어요. 뒤로 꺾어, 예, 예, 뒤로 해서. 아, 정말요? 예, 예. 다시 쓰고. 왜냐면 우리 오랜만에 한번 보자. 그래요, 오랜만에? 스테파니 한번 보여줬는데 다 또 외국 이름이에요. 스테파니나 빅토리아. 아니 근데 그 저기 여기 몇 년 다녔죠? 10년이요. 꺾이는 느낌을 보면 알거든요. 스테파니 대단했는데 그때 아니, 빅토리아 선호했지? 안 오래도 그러죠. 이게 중국 전통 무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배웠던 위구르족이라면 위구르 좋아. 이렇게 하는 거죠. 위구르. 아. 이건 목 많이 쓰는 거죠, 위구르족. 위구르족도 있지만 만주족. 몽골족이라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죠. 한족. 지역 따라서 좀 다른데. 청도 어때? 청도. 한쪽 얘기했잖아. 한쪽 기다려. 산동성에 있는 게 쩌조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채랑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막 지금 아니 그 지금 아까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배우는구나. 노족이라는 조금 있는데 그 조그는 조금 손발 많이 뛰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. 한번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거 많이 하고 약간 에어로빅 스타일이구나. 오케이. 이런 거 많이 하고 이게 우리가 아니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무협영화의 여배우들이 다 꺾이고 다리도 다 올라가고 장찌 씨도 진짜 무술 잘하잖아요. 네. 이민호 씨는 왕